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기도 하고 저희도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맞죠? 많아서 지난번에 이어서 회계사 업무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재고 실사. 지난번에 잠시 얘기는 드렸는데 진짜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고 실사 1년 차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1년 차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인데 혼자 재고 실사를 가게 돼서 그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 프로그램도 있고 회사한테 리스트를 미리 받아서 표본도 추출하고 뭐 어느 정도의 감사의 신뢰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는데 처음이라 너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건그 지방의 한 제철소에 석탄 부산물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에 갔는데 재고가 일단 창고랑 야적장에 막 쌓여 있었어요. 이제 회사 담당자분이랑 제가 트럭을 타고 지나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쭉 하면서 회계사님 저게 저희 재고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고실사인가? 창고랑 그냥 야적장이 말이 야적장이지 그냥 바닥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석탄 부산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순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을 내가 해야 되나? 저기 야적장에 가로 세로 높이를 내가 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제 뭐그 계측하는 장치들이 다 있고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재고의 신뢰성은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 엄청 당황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흑이 재고인 회사 간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적분. 기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멘트 회사가 클라이언트였는데 느낌 있지 않나요? 아, 그 그쵸. 사이로라고 하는 그런 엄청 큰 통. 엄청 큰 통인데 맞아요. 그게 사실 통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 그 시멘트가 들어있는 거고, 물과 흙을 섞은 시멘트가 담겨 있고, 사이로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추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아, 내려오면서, 맞아. 어디까지 잠겼다. 그게 표시가 되면, 이제 잠긴 이 통의 넓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재고를 하는 거죠. 세는 거죠. 같이 올라가서 이걸 떨어뜨리는 걸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잠겼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제가 식사하러 갈 때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올라가는데 막 그러면 뭐 무용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갔을 때는 그치.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뱅글뱅글 사다리 돌아서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간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느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있던 본부에는 그 클라이언트 중에 유명한 보석 브랜드 명품 보석 그런 거 브랜드들이 가고 있었어요. 싶었는데. 네, 뭐 티파땡, 까르띠땡 뭐 이런 데. 그런 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백화점 문 닫는 시간에 가서 밤에 실사를 하러 가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재밌겠네. 네, 거기는 좀 저도 많이 하러 가고 싶었는데, 동기들이 갈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막 베어링, 철사, 뭐 케이블 이런 거 세는데, 아, 나도 그런 거좀 세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간 동기들이 딱히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냥 상자였을 뿐이었을 것 같고. 아니, 저도 석탄 부산물, 코일, 돼지, 합판, 이런 것들을 주로 샜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재고실사는 언제나 떨립니다. 날씨 때문에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그 원양어업을 하시는 곳의 재고실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재고가 다 냉동창고,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난 냉동창고는 그냥 온도만 낮은 게 아니라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분대요. 그 영하 그쵸, 그쵸. 20도의 바람이 차갑게 부니까 너무 너무 추워서 눈에 눈물이 막 난대요. 그럼 눈물이 나면 이게 얼고. 여기가 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눈이 앞이 안 보인대요. 그러고 거기 계속 또 카시오페이 상기는 정신이 나가니까 아이고. 나갔다 왔다 나갔다 눈은 계속 얼고 그렇게 냉동창고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따뜻한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갇힐까봐 너무 무섭대요. 회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가겠네요. 두 번째는 필드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실수한 일이 강하게 기억에 남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 엄청 큰 대기업을 가는데 한 회계사가 저 포함해서 8명 정도 가느고 당연히 제가 가장 막내였을 때인데 KTX를 뭐 7시, 6시 50분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간에 탔어야 됐어요. 그래서 첫 주차에는 무사히 갔다 오고 둘째 주차에 제가 KTX를 타야 하는 시간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더 웃긴 거는 회계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다 별도로 표를 끊어서 KTX에 다 다른 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출발하고 한참 가고서도 제가 아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바로 윈여자 선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이제 차가 너무 이르다 보니 한 번씩은 다 늦는다라고 하셔서 이제 혼자 KTX를 타고 이제 열심히 갔는데
그 공장이 보안 때문에 외부에서 혼자 들어갈 수가 없고 직원분이 반드시 이제 큰 그 정문으로 마중을 나오셔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어요. 직원분이 어차피 늦은 거 우리 회사 못 보지 않았냐,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회사긴 하지만 한번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차를 타고 쭉 돌았는데, 그 혹시 애국가 나올 때 보시는 뭐 한국 조선업 막 출강을 이용해서 이렇게 빡 나오는 그런 큰 배들, 그런 것들, 배를 주조하는 것들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그래서 늦은 주제에 공장 투어도 다 하고 한 두세 시쯤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거 저도 있어요. 그 포항 가는 거였는데 전 당연히 용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부랴부랴 내려가면서 막 시각표 보는 열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 플랫폼 맞는데 왜 없지? 이러면서 계속 것 같아. 당황하면서 동기한테 전화해. 동기도 같이 가는 출장이어서 전화하니까 너 어디냐? 우리 다 탔는데 너만 안 왔다. 나 용산역인데 어디냐? 뭐? 서울역이야. 그래서 그게 경부선, 호남선 뭐 이런 게 맞아. 출발하는 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회사 워크숍에 따라간 적 있었어요. 저 혼자 가서 고속버스에 서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전부 회사 사람이고 노예계사님만 혼자 외계사였다. 그쵸. 돈 힘들게 버는 거예요. 저는 클라이언트 중에 놀이동산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점심 먹고 타고 싶은 거 없냐고 하셔서 뭐 한두 개 정도 타고 일하러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평일 낮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왜 놀이기구 중에는 특별히 돈을 더 내야 되는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유형권 탈 수 없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무섭고 비싸니까 사람들이 더 안 타요. 그러니까 금방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태워줘서 좋았어요. 그래서 밥 먹어서 맨날 회사님 오늘은 못 타실 거예요. 아, 1인 놀이기구. 얘기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업 중에 또 좋은 게 하나가 클라이언트 중에 다니기 좋은 회사를 만나게 될 때도 아, 그렇죠. 많잖아요. 이직하고 싶은 회사. 네. 제가 채무조사 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간 회사였는데 아,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지도 너무 좋고 연봉도 너무 좋고 문화도 좋고. 그래서 자료를 받으면서 맨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여기를 이직을 해야 돼. 지금 아, 여기 용역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직할 만한 좋은 회사를 모색하는데도 참 좋은 직업이구나. 그렇죠. 어딘지도 끝나면 알려주시고. 네. 오늘은 회계법인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봤습니다.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하라 그러면 계속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진짜 경험이고 추억이기는 하네요. 맞아요. 회시생분들이 많이 구독해주시는데 다양한 업무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 안녕!